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안 따져. 일단 손 없는 날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네, 네.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날인데도 그날밖에 이사를 못해. 네. 나를 고를 수가 없는 상황이야. 네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왜 저렇게 웃을 때 위험한 거야? 이상한 질문 들고 왔지? 아니요,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거 이사 가시는 분들을 위한 팁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뭐 예를 들어 이사 갈 때 이건 주의해야 된다. 아, 그거 실용적이다. 지금이 봄이잖아. 봄에는 원래 이동수가 많이 떠. 그러니까 이사철이야. 너무 이제 계절감이 있는 좋은 질문인데 네. 우리가 이사를 할 때는 나의 거처를 옮기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안 따져. 일단 손 없는 날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네. 자, 손 없는 날을 뽑을 때는 음력으로 9, 10, 19, 20, 29, 30 음력으로 네. 요런 날은 그냥 무당한테 안 물어보고 갈 수 있는 손 없는 날이고 두 번째 네.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날인데도 그날밖에 이사를 못해 네. 나를 고를 수가 없는 상황이야 네. 그러면은 들어갈 때 내가 들어가야 될 집이니까 내가 제일 먼저 어떤 안 쓰는 쇠로 된 그릇 네. 타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. 양품 이렇게 네. 다이소에 가면 5,000원입니다 네. 자, 그 양품에 숯, 휘나리 고추, 통고추 말린 거죠. 그거 되게 매워. 네. 굵은 소금, 쑥 말린 거. 그거를 놓고 더 좋은 거는 또 향나무 말린 거. 근데 그게 이제 톱밥처럼 나온 제품도 있어. 네. 한 봉지에 1,000원입니다 만물상에 팝니다. 자, 그 향 가루랑 다 섞어서 이렇게 탑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는 거지. 그 그릇에 이렇게 놔요. 순서는 상관없어. 걔네들이 다 섞이게끔 놓고 네. 불을 지피세요. 그러면 이게 타면서 연기가 되게 많이 나잖아. 네. 그리고 이렇게 소금이랑 그 휘나리 고추가 타면서 이 연기 때문에 사실 얼굴도 따끔따끔해요. 네. 얼마나 많이 했겠어. 애동 때 내가. 그 연기가 막 짚어져서 연기가 많이 날 때 그걸 가지고 먼저 들어가. 집에. 네. 네, 그 이사할 집에. 네. 그러니까 다른 뭐 세탁기, 냉장고 막 이런 거 먼저 들어가지 말고 네. 앞장서서 부정을 치면서 들어가. 탁 트는 거야, 길을. 네, 네, 네. 연기 다 치고 탁 그걸로 베란다까지, 화장실까지, 뭐 옷장, 북배기장까지, 파우더 룸까지 네. 싹 방마다 다 휘저. 연기를 다 뿜고 나서 어느 정도 딱 됐어. 10분에서 15분 정도 흘렀을 때 밥통 들어오세요. 카톡 보내세요. 현관문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들어오라 그러면 네. 밥통을 이제 잘 들고 옛날엔 그게 가마솥이었어. 부의 상징이지. 밥을 해 먹으니까 네. 흰 쌀밥이 귀할 때였잖아요. 옛날 보릿고개 있고 네. 그러니까 이 집에 불같이 일어나라고 가마솥에 이렇게 밥을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니까 조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갖고 들어가고 요즘은 이제 쿠쿠 압력밥솥 네. 내지는 휘슬러 압력밥솥 뭐 네.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개인 브랜드에 상관없이 밥통이 들어갑니다. 네. 전기밥통이나 압력밥통이나 세이브 동급으로 치십니다. 그게 없다. 네. 밥 해먹는 냄비를 들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아가야들이 있는 집은 요강 대신에 애기들 왜 이렇게 소파처럼 앉아서 오줌 싸는 거 있잖아. 아, 네네네네. 응. 그게 요강이야. 옛날 따지면. 네네, 그쵸. 근데 얼음만 있는 사람은 그 해당 사항 없겠죠. 네. 요강은 왜 먼저 들어갈까요? 요강의 의미는 배출이잖아요. 네. 우리의 이제 신체적인 노폐물이 나가는 화장실이잖아. 네. 돈도 돈이지만 건강수예요.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몸수가 사납거나 내 몸이 아프거나 네. 드러눕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요강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순서를 가르쳐주니까 부정 쳐야 되지 밥솥 들어가야 되지 이제 요강 들어가야 되지 근데 우리는 애를 안 키워 나 네. 혼자 살아 네. 그럼 요강이 필요 없잖아 네. 그때는 이제 그냥 쌀을 들고 들어가세요 밥솥 들어가면서 네. 같이 그냥 요만한
뭐 오뚜기, 뭐 씻어 나온 쌀, 1kg짜리도 상관없어. 상징적인 의미니까 네. 그거를 들고 밥통 들고 부정 치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일단은 이 집에서 내가 부와 건강을 잘 살펴달라 네. 의미입니다. 근데 이렇게 다 했는데도 저는 다 했는데 뭐 꿈자리가 사납고 뭐 아프고 막 이럴 때는 네. 이사를 하고 나서 한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동안 선몽이라는 걸 꾸게 돼. 그 텃대감이랑 이제 맞짱 떠야죠. 네가 여기 들어왔어? 그래? 이러고 이제 대감님들이 거동을 볼 거 아니에요. 인간의 네. 모습을. 근데 마음에 안 들면 꿈으로 이제 분명히 보여주고 마음에 들어도 꿈으로 보여줘. 그럼 그 꿈이 어떤 꿈이냐에 따라 해몽을 똑바로 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또 내리면 되니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네. 정말 흉당이고 너무 안 좋은 곳을 들어갔다 치면 저희 같은 제자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점을 보러 가. 가서 이 터가 몇 다시 몇 번지 몇 층 몇 톤데 네. 나하고 맞냐. 상담료 돈 10만 원이면 되니까 식구들하고 잘 맞는지 상담해 보시고 가르쳐준 대로 순서대로 하시고 자고 일어났는데 꿈자리가 범상치 않다. 그때는 특유의 비방을 쳐서 합의를 시키거나 이제 지방령 귀신들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악랄한 터는 쳐내면 되니까 내 스타일로 죽여버려. 털면 돼. 아 그리고 중요한 팁. 그 해마다 3살 방위가 있어요. 대장군 네. 방위가 있고 그 방위는 터를 보면서 만신하고 의논을 하면 올해는 서쪽이 안 좋다, 북쪽이 안 좋다, 남쪽이 안 좋다 해서 내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는 방향성을 보시면 되니까 네.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도 있어. 내가 놓칠 뻔했지만 자, 뒤늦게라도 일러드렸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또 이사에 관련된 꿀팁들을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네요. 많은 분들 또 선생님들 한번 찾아뵙고 이사 가신다 한 번쯤은 상담해보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해요.